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 슈가가 갑자기 전 세계 실시간 검색어를 초토화시키고 있어 해외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슈가는 지난 2013년 데뷔 이래 어거스트 D라는 이름으로 직접 프로듀싱한 수많은 곡들을 발표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아이유와 할시 등 국내와 해외 톱 아티스트들의 곡을 직접 프로듀싱하는 등 천재 프로듀서로서의 명성을 떨쳐왔습니다. 10월 15일 일본의 톱 아티스트 오미가 슈가가 프로듀싱한 신곡 유의 음원과 뮤비를 전 세계에 공개하였는데요. 오미는 일본 최고의 댄스 그룹인 에그자일 멤버로 지난 2017년부터 솔로 가수로도 활발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신곡 이유는 엣진 비트와 사운드가 결합된 슈가 특유의 감성이 그대로 드러난 아름다운 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슈가가 프로듀싱한 유가 공개된 직후 슈가가 전 세계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초토화시키고 있어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 공개된 직후인 10월 15일 현재 민PD가 돌아왔다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슈가, 오미, 오미 슈가, 히트메이커 슈가라는 해시태그들이 전 세계 실시간 검색어 2위, 7위, 8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 슈가와 관련된 검색어들이 10월 15일 현재 전 세계 실시간 검색어 톱10 중네 자리를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슈가가 프로듀싱한 이유는 공개 직후 전 세계 11개국의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에 올랐으며 그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탄소년단 슈가가 프로듀싱한 이유가 슈가의 엄청난 전 세계적인 음악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축하했습니다.